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 3월, 4월 정도에는 네, 안녕하세요. 김 대표입니다.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짠! 회색! 뭔가 여기 자크가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집업 느낌 나죠? 자, 제가 구매한 제품은 바로 제가 또 인간겐조 아니었어요? 인간겐조 인간 굿즈 이런 것처럼 해서 인간겐조 이제 저희 김 대표 김원식이 후드 집업을 하나 제가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후드 집업 간절기 때 정말 이템이거든요. 정말 간절기에 이 후드 집업 하나면은 어디서나 패셔너블한 그런 매칭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제가 검은색, 흰색 있어요. 근데 회색이 없어가지고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사이즈는 M이에요. 근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라지 살까 M 살까 하다가 제가 M을 사봤는데 오늘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제가 산 곳은 제가 좋아하는 그 OK몰. OK몰 아시죠? 정품 인증된 OK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원래 이제 예전 버전은 여기다가 아마 겐조로 글씨가 써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코닉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시즌부터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글씨 없이 조금 더 패치가 작아졌어요. 주황색으로 좀 귀엽게 호랑이가 묘사가 되어 있는 이 후드 집업. 자, 한번 이제 디테일을 한번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로고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 로고 아마 이거 아니었죠. 약간 녹색 들어간 로고였는데 심플하게 검은색 로고로 바뀌었고 이거라고 짝퉁 아니에요. 바뀐 거예요. 뭐 집업을 이런 식으로 열어보면은 약간 기모인가? 기모. 네. 여기 이제 시보리 처리가 쫀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또 겐조는 뒷모에 뒤에 뭐 있죠? 여기도 K가. 네. 근데 이거 단점이 뭔지 알아요? 이걸로 입으면은 후드를 쓰지 않으면 보이지가.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겐조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이 회색 후드 집업을 하나 구매를 해봤는데 사이즈가 생각보다는 커 보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또 줄자 한번 나와볼게요. 줄자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제가 뭘 제일 중요시 여기는지 아실 거예요. 바로 가슴 밑에. 네. 가슴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오, 6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60 정도. 60, 한 2.5, 60.5 정도 되는데, 제가 보통 맨투맨티를 한 54 전으로 입는 걸 좋아하니까, 이 정도면 좀 박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길이감. 자, 이거 길이감. 69 정도. 제가 보통 맨투맨을 한 67, 68 정도 입으니까 이 정도면은 너무 길지도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짧지도 않은 그런 라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이 후드 집업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잠궈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짧죠? 괜찮네. 요거는 딱 진짜 미디움이 저에게 맞나 봅니다. 그래서 제 체형이신 분들 저한테 정보 주시면은 제가 사이즈 한번 봐드릴 텐데요. 일단 입었을 때 미디움인데 잠갔을 때도 그렇게 막 쪼이거나 그런 느낌 없이 팔소매도 이 정도면은 약간 막시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머니, 안주머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속주머니가 아니지. 바깥주머니가 있어서 그렇게도 갖고 다닐 수도 있고, 뒷모습. 키 안 보이죠? 괜찮아요. 이 후드를 쓰면 또 이 후드 모양이 중요하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근데 깊은 후드는 아닌 것 같아요. 깊은 후드는 약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약간 얇은 옷이다 보니까 후드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지 못한 기모 소재여가지고 약간의 기모가 되어 있어서 지금 같은 완전 추운 겨울은 아니겠지만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 한 3월, 4월 정도에는 이거 하나만 안에 티셔츠 입고 입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번 요 아이코닉 후드 집업 그레이색으로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사이즈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언제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리뷰 적극적으로 댓글도 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대표였습니다. 안녕! 우리 팬이 나중에 나 갤러 선물할 거 아니에요?